계속 저한테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고 당연히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또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될지 애정촌에서는 짝을 선택하기에 앞서 상대를 검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 여자 3호는 어떤 남자가 자신을 가장 관심 있게 봐주었는지 알고 싶다. 좀 이틀 동안 좀 많은 얘기들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. 그런데 남자 4호가 나왔다. 나중에 3호분한테도 나가시더라고요. 3호 여자분한테도 가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는데, 그래서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섭섭하긴 하죠, 당연히 뭐. 여자 사모님의 매력도 또 새삼 되게 크게 느낀 것 같아서. 예. 각자 이게 숨겨놓은 매력을 좀 뒤늦게 발동, 시동 걸렸다 그럴까요? 남자 2호? 남자 1호도 나섰다. 처음 들어왔을 때 입었던 옷 색깔 지금 거실에 한 번씩 눈을 못 찾아보겠어. 기억하세요? 노란색. 노란색. 오.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자기소개 때 제가 이상형을 이런 남자로 말을 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안기고 싶은 사람. 자기가 안기고 싶은 남자라고 말씀하셨어요. 네. 원래 보통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옆에 가고 싶고 옆자리에 막 앉고 싶고 이러잖아요. 근데 굳이 안 그러셨어요. 약간 쑥스럽기도 했고요.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많이 맴돌았을 거예요. 아, 진짜.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약간 성격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멀찌감치해서 그냥 바라보고 뭐. 원래 호감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보는 것보다 멀리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이제 보이는 게 더그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저는 이게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. 애정촌에 오기 전부터 지금 애정촌에 있을 때까지 저의 그 좋았던 그냥 순간 같은 거 있잖아요. 첫날 저 그냥 계단을 걸어 오시는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또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제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솔직히 이제 방송에서 네. 연예 아이돌들과는 틀리게 좀 서스름 없이 그리고 또 빼는 거 없이 어떤 거가 됐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인상이 남았고요. 뺄 법도 한 것들 뭐 여자로서 망가지는 모습, 몸 빼바지, 화장 막 말도 안 되게 엽기 화장 막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사실 1호님의 표현을 한 번도 못 받아봤으니까 좀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래서 좀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 대답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여자 1호도 남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. 혼자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보내주실 건지. 보내줍니다. 네, 치안이 확실한데. 치안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거죠. 네. 저는 사실 그런 이유를 듣고 싶어요. 왜 약간 혼자서 가고 싶은 이유. 이유를 듣고 싶어요, 그냥.
제가 약간 좀 노래 잘 부르는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노래 한 곡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